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28일 화요일입니다. 김일봉내과 초음파 정리의 여덟 번째 시간, 2021년 9월 14일 보내주신 우측 간역 혈관종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음파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는 8개월 전에 건강검진에서 우측 간역 혈관종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환자는 추적 초음파 검사에 의해서 본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특별한 정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하부 종단상입니다. 심하부 종단상에 스토막이고 좌측 간역 외측 구역입니다. 압도메 아울타, 판크레아스입니다. 예, IV이시고 리가멘텀 베노슴 S1이 되겠습니다. 좌측 간역 외측 구역입니다. 다음에 레프트 로브 라테랄 세그먼트 움비리칼 포션에서 P2, P3가 들어가고 리가멘텀 베노슴 횡경막 IVC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리가멘텀 베노슴 레프트 버탈베 호라이전탈 포션 S1이 됩니다. 다음에 요건 S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프트 포탈빈, 라이트 포탈빈 GB가 됩니다. GB 장축상입니다. 예, GB 단축상. 예, 그 다음에 헤파틱 베인은 미들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입니다. 도움 부분입니다. 8번 영역, 7번 영역이 됩니다. GB가 되고 여기 여러 쭉 올라가죠. 안테리어 인피리얼 영역이 되고 이쪽에 포스테리얼 쪽입니다. 포스 인피리얼 쪽에 경계부 예 이렇게 마지나 스트롱 에코를 동반하는 고에코 결절 2.8 곱하기 4.9cm입니다. 이 결절에는 칼라도프상 헬류신은 뜨지 않습니다. GB가 되고 푼두스 바디 4개입니다. 이 스트라이파티 바일 닥트 다이메타는 0.3으로 정상입니다. 인터코스탈 스캔입니다. 안테리어 슈페리얼 안테리어 인피리어입니다. 안테리어 슈페리얼 안테리어 인피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GB 여기 포스리 인피리얼 영역에 이렇게 헤망지오마가 고에코 헤망지오마 보입니다. 이거는 라이트 키드니, 예, 키드니가 되고, 라이트 키드니 장축상 정상입니다. 단축상 정상입니다. SMV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 헤드 바디 테일입니다. 판크레 헤드 부분, 바디 부분, 테일 부분입니다. 요거는 심하부 종단 스캔에서 압도메 아울타 SMA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아스 바디 스토마 엔트룸. 요거 SMV 판크레아스 내 운시네이터. 요거는 헤드 프로퍼 IVC. 예. 요거는 판크레아스 바디 테일 부분입니다. 레프트 키드니 정상, 레프트 키드니 단축상 정상, 스프린 장경 8.2cm로 정상입니다. 요본 정리에는 뭐 간이나 상복부에 간에 S6번분에 2.8 곱하기 4.9cm 크기의 고에코 헤망지오마 배년 고에코대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예.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퍼 현종 개인교수 USB를 추천합니다. 이 USB는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 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든지나 공부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